하타 요가 수행을 하는 것이 마치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가 수행을 하는 동안은 오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타 요가를 수행하거나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스스로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걸 몸과 마음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가짐을 스스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단지 신체적인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동작만 익히기 위해서 집중하는 건 위험합니다. 따라서 목욕을 한다든지 팔을 활짝 펼치는 행위들은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동작인 것입니다. 태양 자세는 서로의 다른 움직임들과 조화를 이루는 성음인 만트라로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체위의 25가지 순환을 하나로 흐르게 하는 만트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트라는 특정한 자세에서 특정한 수련만을 하도록 그렇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타요가의 다양한 아사나들의 이름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은 까르마적인 순환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관을 함께 내포하고 있지요. 84가지의 기본적인 일련의 아사나들은 인간이 되기 위한 여행을 했던 영혼들의 840만 가지 종류와 또 하위 종류의 순환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4개의 아사나들은 840만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사나는 각각 10만 가지 종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자세의 모든 840만 종과 또 그 하위 종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가 수행을 할 때 아, 이 자세에는 삶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지. 그럼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낙타의 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또 무엇이 있을까? 라는 내용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체를 정화시키는 걸 코끼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꾼잘라 끄리아라고 부릅니다. 코끼리는 일정한 물의 양을 마시고 다시 그 물을 토해내지요. 그래서 고대 요기들은 매일 아침 장을 씻어내기 위해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토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